네. 이번 시간은 56페이지입니다. 묵건 대리입니다. 시험에 99.9급 풀어가 아니고 100% 나옵니다. 꼭 확인해 둘 겁니다. 묵건 대리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왜 묵건 대리가 출제가 될까 하는 이야기는 자, 앞에 시간은 유권 대리였습니다. 그죠? 유권 대리. 그래서 갑을병 삼면관계하고 복대리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유권대리에서는 특히 대리 행위의 하자 요거 잘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었습니까? 네, 복대리 그죠? 자, 복대리는 자 복대리는 뭐였습니까? 대리인께서 네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는데 누구의 대리인이다? 네,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 하자는 힘들면 뭐 대리인 사기는 그놈이 그놈 무조건 취소. 뭐 고정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 시간 묵건 대리입니다. 묵건 대리는 여기에 불확정 무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불확정 무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을 그려가지고 1번이다. 불확정 무효다. 그래서 불확정 무효를 나중에 본인이 추후로 인정하면 이렇게 4번으로 간다. 4번이 뭔가 봤더니 확정 유효가 된다. 이런 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본인께서 나 취는 안 할 것이다. 거절하게 되면 2번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확정 무효는 본인께서 나중에 좋다 추후로 인정해서 확정 유효로 갈 수도 있고 취인을 거절해서 확정 무효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99.9%가 아니고 여기 반드시 출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연습하시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자, 여러분 자꾸 뭐 한다? 확인하는 거예요. 자꾸 보게 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당연히 답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의입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의 묵건 대리, 표현 대리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네, 묵건 대리지만 본인한테 책임이 없는 경우가 협의의 묵건 대리. 묵건 대리지만 본인한테도 책임이 좀 있다 싶으면 표현대리 해가지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가 표현대리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혀 뭡니까?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협의의 묵건대리고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다면 표현대리가 됩니다. 자, 가보도록 해봅시다. 협의의 묵건대리 큰 테마입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면 좋아요. 일단 여기 묵건 대리인이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알고 봤더니 뭐다? 대리권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일단 이 본인 갑은 이 묵건 대리에 대해서 자 추인할 수도 있고요. 또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추인하게 되면 확정 유효. 아까 원 그려가지고 1번 상태에서 4번 갈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하면 2번 갈 수도 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때 상대방도 뭐가 있긴 있어요. 상대방도 찔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독촉. 그래서 상대방이 요 갑한테 할 거야 말까 이렇게 찔러봤을 때 요 본인이 최고였는데 여기 아무런 답이 없어 침묵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여기 추인 거절로 간주한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최고해서 우리 시험 범위에 침묵 지키면 예스가 없더라. 전부 다 노로 간다는 거. 이거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 민법에 대해서 최고해서 침묵 지키면 우리 법전 조문에 중개사 시험에서는 예스 갖고 전부 다 노. 거절로 간주합니다. 또 상대방도 하기 싫으면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에서 만약에 침묵이 나타나면
추인 거절로 간주해버립니다. 확정 무효로 간주해버리고 철회하게 되면 그냥 뭐요? 2번 확정 무효가 됩니다. 자, 이것이 협의의 무권 대리고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무권 대리인은 엑스마스크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네,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할 수 있으면 이행하고요. 이행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건 나중에 무권 대리인 상대방에 대한 책임 문제로 나올 거예요. 일단 여기 추인 거절, 최고권, 철회권. 그래서 이걸 최상철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최상철.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이름은 최상철. 네, 최고, 철회, 상대방.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 이름이 누구다? 최씨예요. 상대방, 철회, 최상철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최상철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는 얘기죠.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추인은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단독 행위고 또 상대방 동의받을 필요가 없죠. 형성권. 자, 이 추인은요, 무권 대리인 상대방 승계인. 그래서 이거는 넓게 해석해도 좋아요. 내가 추인하겠다 이야기예요. 그럼 추인하겠다는 얘기는 을, 병, 정. 그러면 을한테 해도 좋고요. 병한테, 정한테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얘기 때문에 추인의 상대방은 말릴 필요가 없다. 넓게 해석한다. 다음 추인하게 되면 처음부터 유효로 확정되겠죠. 그때부터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추인했다 해서 결과가 확정 유효가 되는 것이지 무권 대리가 유권 되는 것은 아니고 효과만에서 같다라는 뜻. 하기 싫어요? 아, 나 인정 안 할래요? 추인 거절할 수 있죠. 그럼 확정 무효가 돼요. 자, 확정 무효가 됐는데 다시 또 상대방 여기다 뭐 최고 철회 한다는 것은 논리 모순입니다. 다음, 요거 2번 조심하세요. 자, 무권 대리인 본인을 단독 상속.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해 둘 게 뭐냐면 망나니 아들 이렇게 하나 기억하세요. 망나니 아들 사고 쳐가지고 아버지 본인이 돌아가셨어요. 보세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죠. 네. 그러면 이 망나니 아들이 있는데 사고 쳤을 때 이 계약은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었습니다. 불확정 무효. 아버지 토지를 대리권 없이 팔았다는 얘기죠. 이때 아버지께서 그 충격으로 만약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갖다가 을이 단독으로 상속받아요. 그러면 계약 당시는 자기 토지가 아니었는데 상속받는 순간 을 자신의 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불확정 무효는 확정 유효가 된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망나니 아들 무권 대리인이 아버지 본인을 단독 상속하는 순간 결국 자신의 토지를 판 결과가 됐으니까 확정 유효가 되기 때문에 을이 아버지 갖고 있었던 추인 거절이라는 이 권리를 갖다가 행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은 아버지 본인이 갖고 있었던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게 판례 태도입니다. 조문에 관한 얘기 아니고 판례이기 때문에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딱 망나니 아들이 아버지 본인을 단독 상속하는 순간 아버지가 갖고 있던 추인 거절 행사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상대방도 뭐 없느냐? 있습니다. 아까 상대방 이름이 누구라고 했어요? 네, 최상철이라고 했었죠. 상대방 이름이 뭐라고요? 최상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상대방 최고권은 선이든 악이든 다 인정합니다. 아이고, 이거 중요합니다. 악이도 최고권이 있습니다.
그 비교하는 것은 이 철에는 선이만 되고 악이는 안 되거든요.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할 건지 말 건지 찔러본 거니까 요거는 굳이 선악 묻지 않은 관계없고요. 답, 최고는 본인한테 되지 무권 대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답, 확답을 받지 못하면이 아니고요. 바라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 발신주의라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스가 아니고요. 노로 간주한다는 거. 그래서 아까 최고해서 여기 침묵 지키면 우리 시험은 예스가 없고 노밖에 없다는 거. 이것도 자꾸 장난칠 거고. 그 다음에 철회. 네. 이쪽 저쪽 누구한테 관계없습니다. 근데 악은 안 되고 철회하게 되면 확정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알고 했다 하더라도 무슨 권은 있다 최고는 했습니다. 철회는 안 됩니다. 힘들면 아이고 최악이다 이렇게 기억할 것. 최악. 악이도 최고권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가봅시다. 무권 대리는 상대방 책임. 자, 대리인이 대리권 증명하지도 못하고, 자, 본인이 추인도 하지 않고요. 상대방 철회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상대방 병이, 상대방 병이, 자, 갑을 병했을 때 공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은 무권 대리 몰랐고 플러스 알 수 없었다. 또 이 자가 능력자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선이 또한 무과실이 되고요. 을은 능력자 이어야지만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는 책임 물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권 대리인의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 내용은 무권 대리인 선택하면 안 되죠. 논리 모순이고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네가 계약을 이행하든지 이행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범위는 이행이익배상이 들어갈 것이다. 자, 이게 협의 무권 대리 조문하고 판례 설명 드렸고요. 다음 이제 표현 대리입니다. 표현 대리. 외형적으로 봤을 때 대리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본인이, 네?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본인 갑이 무권 대리지만 본인 갑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 원인을 제공했다.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면 앞에서 지금 했던 협의의 무권 대리 이거 가지고 노는 거고요. 무권 대리지만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면요. 이때는 이제 표현 대리다. 그래서 본인이 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어쨌든 봅시다. 일단 대리인이 갑의 대리인을 현명해야지 역시 표현 대리가 들어가죠. 만약에 현명이 없었다면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대표적 판례입니다. 만약 대리인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설정 대리권 수여받고도 자, 담보권 설정 대리권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 앞으로 등기를 했다고 돼 있어요. 병한테 팔았죠. 이건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등기부상 갑이 소유권이 있고 두 번째 을이 자기 이름 앞으로 등기 쳐서 네, 병한테 이렇게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등기부상 자신의 토지를 판 것이지 대리인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표현 대리를 성립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대리 행위는 유효해야 됩니다. 만약에 행위 자체가 만약에 강행법규에 위반해서 무효다. 그러면 이건 확정 무효 아닙니까? 적법성 무효. 이때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그러면 네, 확정 유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확정 유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포인트가 이거예요.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다 이야기예요. 자, 현명했고요. 행위했는데 본인이 원인 제공했어요. 본인 갑이 대리권을 상대방 대리권을 을에게 수염을 갖다가 상대방 병한테 표시했다 이야기예요. 원인 제공했죠. 또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이걸 행위 대리인이 행위를 했으면 넘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본 대리권 있는 것에서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고요. 자,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다시 대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리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리권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을 때 본인이 책임지라는 얘기가 표현대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무권대리입니다. 자, 보시면 자,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입니다. 자, 그래서 무권대리이지만 본인 갑이 상대방 병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표현대리 있어서는 대리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 상대방 보호와 거래 안전 유지를 위해 본래 무효인 무권 효과를 본인 갑에게 미치게 하는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해서 조심하세요. 무권대리 성질이 유권대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유권대리 조항 가운데 무권대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 네, 대리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권대리와 무슨 대리가 있죠? 무권대리가 있죠. 무권대리는 첫 번째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고, 그죠? 두 번째 표현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보시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지 유권대리는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조심하시고요. 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다 해서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팔레트도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이며 전득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대 주장하는 네, 상대방 범위는 확대하지 말고 축소 해석할 것. 본인이 원해서 하는 추인의 상대방은 넓게 해석해도 좋죠. 앞에서 본인이 원해서 추인할 때는 넓게 관계없습니다. 근데 표현대리는 주장하는 축소시켜 해석해야 됩니다. 자, 밑에 나왔네요. 표현대리는 유권대리, 무권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는 본인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본인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자, 기본적 물어봤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대리 종류 세 가지 들어갑니다. 자,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입니다. 자, 볼까요? 자,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갑께서 대리권 을에게 수염을 갖다가 병한테 표시했다. 그 표시 믿고 계약했다. 따라서 갑이 책임지라. 그런 얘기죠. 자, 대리권 수염을 표시해야 됩니다. 묵시적도 좋고요. 특히 명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도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로 들어간다는 거 하나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임의 대리만 적용합니다. 이유는 대리권 수여란 말은 네, 임의 대리에만 있는 거지 법정 대리는 없습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 대리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권한 넘은 표현 대리. 실제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요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권한이 있다 넘었다. 그러면 상대방 보세요. 을이 권한을 넘어서 했을 때 병이 보고한 것은 요거죠. 그러면 갑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을이
넘어서 병한테 했을 때 병은 비를 보고 했기 때문에 이 권한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권한 넘은 표현들을 할 때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 권한, 기본적 대리권 존재하는데 이 종류는 넓게 넓게 인정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병이 보는 것은 이거지 이 권한을 안 보입니다. 이건 갑하고 을의 문제죠. 따라서 특히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 대리 권한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관계없습니다. 일상가사 대리, 복대리, 표현대리 다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가장 많이 나와요. 등기 신청 공법행위인데 권한, 또 가서 넘은 것은 대물변제, 사법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권한인데 대물변제라는 넘어서 했게 되면 상대방은 요거 보고 계약한 거지요. 따라서 기본대리 권한이 공법행위를 할지라도 본인이 책임지라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권한과 넘은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도 관계가 없다는 거. 넓게 넓게. 그래서 이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 자, 대리권 소멸 후 표현들입니다. 네, 과거에는 대리권이 있었다. 과거에는 이전. 자, 근데 지금 할 때는 대리권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상대방은 지금도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본인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무권대리 종류 두 가지를 다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무권대리인은 본인에게 최고권 행사할 수 있다. 네, 무권대리 나오면요. 무권대리는 X마스크예요. 잘못 있는 자가 뭘 어디 가서 최고를 해요. 그죠? 최고는 누구예요? 최상철. 기억나세요? 최상철. 최고권. 철의 권은 누구 거다? 상대방 거죠. 자, 1번 질문 틀렸고요. 다음,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 대리인. 아이고, 막나니 아들이 딱 떠오르면 좋은데. 그죠? 그러면 자기의 토지를 판 꼴이 되죠. 그러면 무권 대리 당시는 불확정 무효지만 그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면 자기 토지죠. 그럼 확정 유효가 됐죠. 그럼 추인 거절할 수 없다는 얘기는 맞는 지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대리인의 기본 대리권 행위와 다른 경우는 권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기본 대리 권한이 상대방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립할 수 없다라면 논리가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표현대리 효과 문제 한번 들어갈까요? 효과 설명 중 틀린 겁니다. 네, 1번 보시면은 표현대리를 본인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상대방 거죠. 그래서 요거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은요. 최고, 철회, 또 표현 대리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최고도 있고 철회도 있고 또 표현 대리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최상철, 예, 표현 대리는 대표로 이렇게 기억하면 어떨까. 그래서 표현 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지 본인이 주장한다면 안 돼요. 최상철 대표.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이고. 자, 2번입니다. 무권 대리인께서, 자, 여기 보시면 표현 대리를 고려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2번 같은 경우 병이 정한테 토지를 전매했다. 등기했습니다. 갑은 을의 대리인을 정한테 추인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네, 맞는 얘기죠. 추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넓게 해서 좋습니다. 자, 추인할 때 동의 필요하다는 논리가 안 맞죠. 추인을 거절했죠. 을이 행위 무능력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라 하겠죠. 그자한테 책임 충과하면 안 되죠.
제한 능력자한테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일 때 책임 추궁하는 것이 능력 없으면 추궁하면 안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확정 무효인데 다시 또 여기 최고간다는 논리가 안 맞죠. 자, 안 경우는 철회할 수가 없죠. 안 경우는 악인은 철회권이 없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 문제 풀었고요. 네, 뭐 이것도 보시면은 풀어보세요, 직접. 자, 4번에 3번 같은 경우 등기 신청 대리권, 기본 대리권에서 사법상 범한 경우 관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아까 했던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5번 마지막 문제로 풀어볼게요. 자,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추인하고 싶어도 추인할 수가 없어요. 왜?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상대방 없는 무권 대리는 네, 확정 무효로 봐요. 불확정 무효가 아니고 확정 무효. 상대방 없으니까 도달이 안 되니까 추인할 수가 없죠. 자, 무권 대리가 본인은 추인은 가능하지만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 탈 필요가 없겠죠. 을도 좋고 병도 좋고 정도 좋다. 무권 대리의 경우 본인이 그에 따른 효과를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있겠죠.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확정 유효가 되겠죠. 다음에 추인 얻지 못하고 대리권 증명하지 못한 한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배상해야 된다. 여기 그대로 조문 따라 들이집어놓네요. 135조 조문 그대로 갖다 얹혀놓은 거고요. 자,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악이죠. 채권할 수 있지만 철회할 수 없다. 알지 못한 선의는 다 할 수 있어요. 채권도 할 수 있고 철회도 다 할 수 있죠. 알지 못해도 선의죠. 선의. 그죠? 선의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옳은 지문은 4번. 그래서 135조를 그대로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 네. 네, 이렇게 해서 불확정 무효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는 시험에 아주 100% 나오는 거니까 꼭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